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자신 있습니까? 저희 자신이 없어. 피해기 하러 왔어요. 진짜 자신이 없어. 너무 어려워요. 한국어도 너무 어렵고 영어도 너무 어려워서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어로 해보겠어요. 나 여기 이거 떨어져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나 우기야 비웃을 것 같아, 우기 열심히 공부했어. 우린 안 했지. 우리도 했긴 했는데 우기보다 어제 밤에 했잖아. 우기는 내가 봤을 때 밤새서 다 했어. 여러분 우리도 하자. 자신 있습니다. 시험 접수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따가 최종 합격을 할 것입니다. 아, 우기가 이거 바라보는 거야. 진짜 나 딸 생각 없어. 해문색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일 것 같아요. 그 태국에서 그런 거 있어요. 요일마다 좋은 옷 색깔 입어야 되는 거 있어요. 좋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 왜냐면 내가 이거 문제집을 하는데 이게 보통 그 도덕적인 그 사람이 도덕적이면 이게 통과를 한대. 근데 나 문제 푸는데 한 개도 모르겠네. 나 진짜 딸 거야. 나도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 근데 언니가 영어니까. 뭐 영 둘 다 봤어. 너 한국어 어려워. 아니야, 중국어. 중국어 있겠죠? 한국어, 중국어. 없는 거 아니겠지? 한국어. 중국어 있을까? 몰라. 나 중국어만 봤어. 베트남어도 있다? 아, 태국어는 없어. 그래서 태국어 배웠지. 아니, 베트남어 영어가 쉬워? 영어가? 어. 읽는 거는 더 쉽나? 그러니까 한국어보다 읽는 건 더 쉬운데 뜻은 둘 다 어려워. 아, 그러니까. 한국어도 모르겠대. 한국어 너무 어려워서. 영어도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다 붙자. 솔직히 이거 진짜 붙자. 솔직히 이거는 자 하시면 둘 셋 인 다시 하나 둘 셋 하시.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llowed to be done? 진진한 정답. 정답으로 가야지. 저도 연습할게요, 여러분. 안녕입니다. 꼭 좋은 결과 나오기 바래. 언니 준비 다 됐습니까? 아니 괜찮아. 평상시 아니 뭔가 옛날 시험 할 수 있어. 언니 처음 때잖아. 서연이 긴장하지 말고. 서연씨 오케이, 피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나 이거는 모르겠어. 지금 다 왔어,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화이팅! 가자! 여기입니다. 먼저 가세요. 지금 네, 바로 들어가. 갈게! 안녕! 과연 다른 멤버들 합격했을지.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화이팅 다른 멤버들. 저는 서연이 나가고 나서 엄청 급해졌어요. 왜냐면 한 10분, 한 9분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한 5분까지 체크하고 아 됐어 그냥 끝낼게. 그래서 끝났어. 그냥 79, 80까지 합격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그냥 뭐지? 설마? 근데 갑자기 합격됐어. 79, 74. 왜 이렇게 막 나 유지와.
다시 해. 우리 진짜 행운 언니 진짜. 나 진짜 어제 밤에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가자, 가자, 가자. 이제 기능 보자. 야. 피기 제어. 여기 진짜 높았다. 90m였네요. 미연 언니가 이거 어떻게 정말? 근데 미연 언니 잠깐 쉬었어요. 언니의 행운 노란색. 아 진짜 대박이야. 어떡해. 너무 행복한데요? 하나둘이랑 너무 깔맞췄는데. 그러니까. 언니 노란색 참 좋아 언니. 여러분 오늘 좋은 날입니다. 기억해줘.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4월 20일. 4월 20? 진짜 너 3일 뒤에 4월 23일에 한국 온 지 7년. 와 언니 진짜 거의 한국 사람이네 이제. 언니 한국 사람 말했다는데 7년 맞지? 15, 14, 15, 15, 7년. 와 수고했어요 진짜. 여러분 렛츠고. 우리 다음에 장례 시험도 화이팅 하고 이거 면허 따기 올해 목표. 그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8시 18분인데, 지금 늦었어요. 아니,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양대에서 했을걸. 왜냐면 제가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아닌가? 2월 때 시작해가지고. 그 양대가 안 됐어요.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 억울합니다. 어떻게 민희 언니가 붙었어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필기, 제가 1000개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열심히 배웠는데. 근데 3명을 그냥 보는데 붙었어요. 진짜 너무 충격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러고면 저 공부를 안 했죠.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국민이 65점. 뭐야 전소연씨 69점? 예수아씨 75점. 다들 아슬아슬했지만 제가 90점 맞았잖아요. 그래도 잘했어요. 아니 어떡해. 공부를 안 했는데 붙었냐고. 짜증나. 나 진짜 너무 억울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90점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짜증나. 지금 5분 남았거든요? 지금 24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진짜 이따가 전화 옵니다. 이게 이 아이러그 끊기면 이제 전화 오는 거예요. 알았죠? 18분! 그래 여기가 막힌다고 여러분. 여기가 막혀요. 여기가 안 가요. 여기가 분명히 앞인데 안 갑니다. 와 지금 28분. 이따가 1분 뒤. 아 29분! 야. 29분. 이따가 뛰어 내려갈 예정이니까 브이로그 찍을 못할 건데.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갈게요 갈게요. 안녕 안녕. 잠깐만요. 오 29분 바로 시험 쳐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차가 많이 밀리네요. 네네.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제가 운전해도 잘 다치지 않고 무사히 들어왔어요. 잘했어. 고생했어. 잘 봐세. 김민이 떨어져. 김민이 모조리 떨어진다니까? 아, 그래 진짜 아침에 잠은 못 깨는 상태에서 배웠으니까 엄청 정신이 없는데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더라고요. 오늘은 뭐 배웠냐면요, 오늘은 그 신호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50 이하 그 속도를 유지하는 걸 연습했어요. 아, 제가 워낙 성격이 급해서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천천히 하라고도 하셨고. 아무튼 오늘 도로 교육 2시간을 끝나고요, 다음 주도 이제 2시간을 하고 나서 이제 시험 보면서 끝이에요. 난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아, 진짜 못하긴 뭐야. 짜증나. 어이가 없어. 눈이 안 떠져. 근데 진짜 아침 안 되겠다.